안녕하십니까. 연료체 유동 해석 및 설계 발표를 맡은 기계공학부 4학년 방주영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마이크로 구조 표면 패턴을 통한 유동 특성 분석 및 열전달 효율 향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에 대한 설명, 시뮬레이션과 결과 분석, 결론 순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피부에 수많은 주름들이 있는데, 이런 주름 바로 밑에 혈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러한 표면 패턴을 통한 열 전달 강화로 혈류의 온도를 낮춰 체온을 조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름 구조를 통해 유동 양상의 변화를 주고 열 전달을 강화하는 표면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실제 구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 연구에 앞서 이러한 주름 구조를 구현한 선행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를 통해 실리콘이 주 요소인 PDMS와 오투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수마이크로 단위의 주름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PDMS와 UV 오존을 통해 수십 마이크로, 3D 프린터의 패턴을 이용하면 수백 마이크로의 주름 구조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주름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평판의 주름 구조를 통해 갠칩이나 태양전지 등의 냉각을 강화할 수 있고, 파이프웨이의 주름 구조를 통해 냉각 채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히트 익스체인저의 열 효율을 높이고, 히트싱크의 냉각 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론적인 계산값과 동일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비교하였습니다. 발달 과정의 원형 파이프와 평판, 초반부가 가열되지 않은 평판의 계산을 다음의 이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산된 이론값과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비교하여 비슷한 값들을 가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된 주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횡비 5대1의 주름을 다양한 스케일로 적용하였고, 고온부는 350K, 저온부는 300K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이프의 경우 2D 엑시시메트리를 이용하였고, 주름 8mm, 전체 길이 20mm와 반지름 1mm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은 주름 구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벽면 쪽으로 바이아스를 주었고, 유동 진행 방향의 사이징을 동일하게 하여 스쿠니스를 최소화한 매실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관 유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01m/s는 주름을 통해 가열된 유동이 중심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0.1m/s는 가열된 유동이 빠르게 진행하고, 주름 구조 부근에서 볼텍스가 형성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라미나 모델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볼텍스에 의해 강화되는 디퓨지비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남유 운동 에너지와 소산 속도를 사용하는 K-Y 모델과 벽면의 효과를 강화하는 Enhanced Wall Treatment를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표면 구조에 따른 열 전달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0.01m/s에서 10마이크론 주름 구조가 플레인에 비해 Average Surface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낮지만 Total Surface Heat Flux가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턴이 존재하면 표면 열 전달 계수가 낮아지지만 표면적이 넓어져 열 전달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0.1m/s에서는 라미나 모델 사용 시 10마이크론의 효율이 낮지만 K-Y 모델에서는 열 전달이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0.1m/s에서 완전 발달된 유동에 따른 열 전달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열 전달 성능은 감소하지만 10마이크론 패턴에서 여전히 열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판에서 주름 구조 적용에 따른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m/s의 공기 유동이 8mm의 주름 구조에 의해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두꺼운 온도 경계층을 형성하여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분포의 경우 대부분의 평판에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잘 형성되나 큰 주름에서는 볼텍스가 형성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20m/s에서의 온도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1m/s와 달리 온도 경계층이 얇아져 가열된 공기가 벽면을 따라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m/s에서는 주름 구조에서의 볼텍스가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Epsilon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평판에서의 열 전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미나에서 에버리지 서페이스 힛 트랜스퍼 코이피션트는 여전히 플랫이 가장 높으나 K-Epsilon 모델을 적용하면 볼텍스의 영향으로 1000 마이크론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토탈 서페이스 힛 플럭스의 경우 라미나에서 100 마이크론이 가장 높고 K-Epsilon 모델 적용 시1000 마이크론에서 가장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히트 익스체인저는 아래에서 300K, 위에서 350K의 물을 이용하는 평판 카운터커런트 플로우의 주름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속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 결과, 속도가 느릴 때는 온도 확산이 잘 일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확산이 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름 구조가 커질수록 온도 확산의 형태가 패턴을 따라감을 확인했습니다. 속도 분포의 경우 0.001m/s와 0.01m/s에서는 패턴에서 국부적인 속도 상승이 일어나며 유동이 패턴에서 고립되지 않고 주름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0.1m/s에서는 유동이 관의 높이가 좁아진 듯한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0.1m/s에서는 패턴의 굴곡에서 유동의 볼텍스가 생기는데 이 볼텍스의 속도가 매우 낮으며 메인 유동과 잘 연결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동이 주름 부근에서 고립되어 벽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 익스체인저의 열 효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1m/s와 0.01m/s에서는 주름이 가장 큰1000 마이크론에서 효율이 가장 높고 0.1m/s에서는 반대로 주름이 없을 때 가장 효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0.1m/s에서 형성된 볼텍스가 공면에서 유동의 고립을 만들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히트싱크는 다음과 같이 주름이 없는 구조와 1000 마이크론의 주름 구조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히트싱크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었고 350K의 바닥면을 통해 가열되며 1m/s와 20m/s의 공기 유동을 통한 냉각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20m/s에서 볼텍스의 형성을 확인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Epsilon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주름이 없는 경우 히트싱크부터 아울렛까지 유동의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이 느릴수록 넓은 면적에 영향을 주며 K-Epsilon 모델을 사용한 경우 라미나 모델보다 더잘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마이크론 패턴의 히트싱크에서는 주름이 없을 때보다 열의 확산이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에서의 평균 온도가 패턴이 없을 때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유동의 진행을 옆에서 본 온도 분포입니다. 주름이 없는 경우 가열된 유동이 아울렛으로 직진하고 1000마이크론 주름 구조에서는 유동이 직진하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K-Epsilon 모델이 적용되면 핀 후류에서 온도 분포가 더잘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 방향과 온도 분포를 위에서 관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름이 없는 경우는 핀을 통과한 유동이 직진하고 1000 마이크론 주름 구조의 히트싱크에서는 유동이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열이 넓은 면적으로 확산되고 따라서 열 전달이 강화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유무에 따른 히트싱크의 열 전달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히트싱크와 공기 간 계면에서의 토탈 서페이스 히트 플럭스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주름을 적용했을 때열 전달 효율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구조를 통해 핀의 효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주름 구조를 서큘러 파이프와 플레이트, 히트 익스체인저, 히트싱크에 적용하여 유동량상 변화를 확인하고 구조별로 열 전달 효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간단한 표면 구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열 전달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본 프로젝트에서의 예시뿐만 아니라 CPU나 배터리팩, 모터 등 냉각이 중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